저는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보이세요? 여행 갔을 때이 책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떨어진 꽃잎을 여기다 넣는 이 꽃잎이 도대체 뭐였을까? 은행인가? 박완서님의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여기 보면은 성경과 함께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같이 접목시켜서 쓴 글인데요. 사실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했던 적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본인의 경험과 함께 글로 써서 책을 내신 박완서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이 박완서님이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이런 것처럼 만화 속에서도 장르만 다를 뿐이지 그 깊이가 절대적일 때에는 만화책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교훈과 정보와 지식을 주기도 하죠.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말이죠. 이원복 교수님은 지금은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은성님의 집에는 이런 거 없었니? 초등학교 때, 시간이와 병관이, 모르지. 시간이와 병관이도 쓰시고 했던 분인데,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죠. 먼 나라, 이웃 나라가 40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1800만 부라는 교양 만화 사상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1981년도 소년 한국일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소년 한국일보에 처음 연재가 됐던 것이고, 1987년도에 첫 번째 단행본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세상에 나온 지 40년이 되는 거니까 대단한데요. 40주년이에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저는 이먼 나라 이웃 나라를 보면서 세계사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에 별로 뜻이 없었던 저로서는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진짜로 재밌었었거든요. 아우토반의 이야기, 그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 다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권을 사기는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편이에요. 13대 대통령, 11대 대통령, 제임스 K. 포크, 마틴 벤 뷰런, 제8대 대통령 뉴딜 정책, 자본주의라던가 군국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은 추천하고 싶어요. 젊은 학생들한테도 추천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원복 교수님 때문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합스부르크가하고 부르봉 왕조하고 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백년 전쟁에 대해서도 여기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길로틴의 유래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마르세유가 남쪽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약 600명의 의용군이 혁명군에 가담하기 위하여 파리로 왔는데 거의 80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행진했다. 그들이 행군하면서 부르던 군가인 란 마르세즈는 곧 모든 프랑스 혁명군 사이에서 유행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프랑스의 국가가 되기도 했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하자면 이 만화책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바로 베르사유의 장미입니다. 1972년도, 1979년도는 아마 애니메이션이 나왔던 해인 것 같아요. 1972년 5월호부터 1973년 12월호까지 해서 마가렛 코믹스에서 했었었네요. 1932년도를 바탕으로 한 창작 순정 만화라고 하는데 이케다 리오코님이 대단했던 거는 그림체도 정말 아름다웠지만 역사의 틀을 그대로 하면서 창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페르겐 백작하고의 관계라던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심리 묘사들 그런 것들도 너무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브르에 처음 들어갔을 때 루이 15세의 애처 마담 듀바리 부인하고 만남 그건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이야기잖아요. 마리아 테레지아 오스트리아의 황제 귀한 외동딸 마리아 테레지아는 진짜 매춘부를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첩을 무시했었죠. 인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마담 듀바리가 난리가 났었죠. 울랄라!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 식으로 화를 내니까 루이 15세가 오스트리아에다가 컴플레인을 하죠. 당신 딸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내가 이 여자 사랑하는데 말이야. 인사시키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외교 문제로까지 갈 뻔했던 거를 어쩔 수 없이 오스트리아에서 외교단을 보내죠. 참아. 시자가 붙으면 힘든 법이야. 참아. 그냥 어떻게 할수 없잖아.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마담 쥐바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루브르에는 사람이 많네요. 그 역사적인 한마디를 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방에 가서 울고 쥐바리는 하하하하하
하면서 그게 또 세간의 화제가 되고 저는 그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인상적이어서 나중에 마리 앙뚜아네트 영화 보면서 진짜 저랬구나 막 그랬었죠.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깊이 있게 잘 그리고 잘 만들었는지 이케다 리오코가 프랑스에서 훈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오레스의 창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녀는 그렇게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프랑스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돼서 나중에는 에르메스에서 그때가 아마 에르메스가 오픈했을 거예요. 제가 뉴욕의 맨하튼의 에르메스가 오픈했을 때 일본 오픈했을 때 갔었을 때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케다 리오코 씨가 그린 에르메스 전기 거기에 보면은 꺄르띠에도 나오고요. 꽤나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케다 리오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베르사유 장미는 일어로 베르사유노 바라거든요. 바라가 장미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베르바라라고도 많이 불려요. 저는 40주년이었을 때인가 나가사키였나 후쿠오카 갔을 때 박물관에 갔는데 베르사유의 장미에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우연한 기쁨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장미 전시를 봤었어요. 그림들이 크게 그려져 있고 또 앞에서 포토존도 있기도 하지만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같은 느낌으로 연출도 하기도 했던 재미있는 추억이 있기도 한데요. 베르사유 장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본에서도 사랑하는 작품 중에 하나여서 일본의 여성 극악단 나카라즈카가 있어요. 눈썹 이만하게 그려가지고 와다세나 이런 식으로 남자 역도 여자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뮤지컬 배우 전수경 씨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남자 막 가발 쓰고 막 해가지고 네가 나의 사랑이었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서 여자들끼리 서로 분장하면서 하는 다카라즈카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데 거기에서 베르바라의 주연 오스칼과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스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할 정도로 베르바라는 일본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죠. 유니클로에서는 베르사유의 장미로 해가지고 티셔츠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베르사유 장미의 아이라인이라던가 왜냐면 마리 앙뚜아네트 눈도 이렇게 길잖아요. 그런 제품들도 출시되기도 했죠. 요즘에 조선구마사 제작 중이었고 또 뛰어난 배우들도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작비는 물론이고 제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정말 역사를 왜곡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이게 중단됨으로써 저희같이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사람들 운 사람 한둘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해서. 그래서 저는 윗단에서 기획하시는 분들은 진짜 판단도 잘 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맞나 아닌가를 셀프 스캐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작해도 돼요. 얼마든지 해도 돼요. 단 역사를 왜곡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재미를 위해 에서 바꿔요. 그건 창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베르사유의 장미가 재밌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역사를 만화책으로 배우는 거 꽤 재밌습니다. 오.